아빠가 들려주는 통계의 김희정입니다. 체계적 물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하면서 레버만으로 이제 분석을 보통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잘 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서브 그룹 만들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연구이고 요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근력을 어떤 치료를 하고 근력이 증가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데 이제 상지, 하지, 그리고 코어 근육이 각각 어떻게 증가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치료법에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것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세 개를 다 합쳐서. 그래서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하나로 두고 각각 서브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슬 파워 이렇게 이름을 일단 지어 보겠습니다. 넥스트하고 아웃컴으로 이렇게 넣는데 아웃컴에는 컨티뉴어스고 넥스트 해서 스트렝스 머슬 MUCLE 머슬 이렇게 이름을 적겠습니다.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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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서브 그룹을 이제 만들 거거든요. 서브 그룹을 만듭니다. 서브 그룹 이름은 upper. upper. 이렇게 해서 만들고, finish. 하겠습니다. 됐고, 이게 서브 그룹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uscle에다가 서브를 하나 더 넣습니다. 서브 그룹에서 이제 lower. L-O-W-E-R. lower 해서 뭐, 됐고. 이제 그러니까 upper, lower가 있죠. 또 서브를 하나 더 넣어서 코어였죠. 코어 요 아리 해서 뭐 피니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코어까지 해서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upper, lower 들어갔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죠. 스타일 데이터를 넣는데 여기 이제 우리 있으니까 요거 17, 3, 8 다 핸드 그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니지 여기다가 가서 스타디 데이터를 넣죠. 그래서 보면 요거 컨트롤 이용해서 핸드그립 핸드그립 빠진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자, 해서 피니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데이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C 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고요. 나머지 두 번째 여기도 만들어놔야겠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난 아까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두 번째 로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뭐냐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맞을 겁니다. 예.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고, 두 번째 요거에 요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C, 그래서 여기다 해서 컨트롤 V 하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키워보면 되겠죠. 역시 차이가 없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마지막도 똑같이, 보시면 코어인데 코어도 힙과 백 일리어스 왔으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는 게 맞아 해보죠. 스타디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를 넣습니다. 넣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코어 머슬이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있는 자료를 갖다 붙일 때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지만 이 자료를 하필 엑셀에 미리 정리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 엑셀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갖다 붙여 넣어도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됐네요.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성 없고 그럼
fixed로 해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아니고, 이 영상의 주제는 지금처럼 따로 만들면 하나로 합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는 분리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 합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서브그룹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컴패리슨을 하고 그 머슬 파워라고 넣고, 그 다음에 요건 제목이에요. 컴패리슨은 제목이고, 또 요거는 이제 주제를 넣고, 그다가 서브그룹을 우클릭해서 서브그룹 하나 만들고, 서브그룹 만들어진 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질 때 요렇게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니까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마름모가 너무 안 보이니까 이걸 좀 조절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좀 조금 더 추가할 거는, 여기는 핸드그립 이렇게 이름 지으면 나중에 뭔지를 모르죠. 그 스타디 이름을 짓고, 스타디 이름에다가 뭐 별표를 하든지 뭐 핸드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핸드그립을 넣어버리면 지금은 이제 이게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 논문, 그 주로 쓰는 게 논문의 그 저자와 그 연도를 많이 쓰죠. 네, 그렇게 써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